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여러분들 굿모닝. 자, 닥터K입니다. 오늘 6월 19일 수요일 아침 방송 한번 시작해보죠. 자, 화이팅 하면서 우리 박수 치면서 우후후 나는 할 수 있다. 오늘 즐거운 하루 될 거다. 나는 할 수 있다. 화이팅! 자, 먼저 전일 시장부터 한번 체크해보도록 하죠. 자, 다우존스 1.35% 상승, 나스닥 1.39% 상승, 반도체 지수 4.33% 상승. 자, 유럽도 독일 2.03% 상승했습니다. 자, 아시아권은 상해종합 0.09% 밑으로 이제 더 이상 처지진 않고 적당히 지금 조정받고 있는 상황. 자, 그에 비하면 니케이는 좀 처졌다. 0.72% 하락인데요. 자, 여러분들 뭐 간밤에 뉴스 그리고 아침에 뉴스를 통해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제롬 파울 의장을 해고한다 그럽니다. 자, 그리고 법률 검토를 끝냈다. 의장직에서 내려오게 만들고 그냥 평범한 이사로 그냥 좌천시키는 것이겠죠. 자, 금리 인하 하는 부분이 속도를 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트럼프 대통령이 불만을 가지고 있다. 그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금리 인하 의지 때문에 전 세계 시장이 또 환호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도 마리오 드라기 ECB 유럽 중앙은행 총재가 포르투갈입니다. 그죠? 포럼에서 추가 자산 매입이라든지 금리 인하 단행 할 수 있다 그렇게 발언해 줌으로 해서 시장은 추가로 경기 부양을 위한 금리 인하 카드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반응 때문에 시장은 강하게 반등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야간 선물 시장도 최근 들어서 가장 강한 상승 0.99% 상승했습니다. 기간이 야간엔 잘 매수를 안 하거든요. 기간도 야간에서 선물 412계약 매수했고요. 외국인 827계약 매수하면서 야간장 1% 가까이 상승했고요. 콜옵션이 50% 가까이 상승하고 풋옵션 30% 이상 하락하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선물 상황 보면요, 그냥 강세. 다우존스 선물은 0.03% 상승, 나스닥 선물은 0.13%로 추가 상승 예고하고 있고요. 전일 유가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반도체 지수 상승에 따른 반도체 업체들 전일 상승폭 상당히 강했고, 은행주 그리고 정유주 등등등 전반적으로 미국 어저께 상당히 강한 랠리 했다. 자, 여기서 거의 게임 끝난 거거든요. 무엇이다? 60일을 잘 지지해 줘야 되는데 대박 나르면서 거래량도 좀 터졌어요. 양호. 그리고 60일에 저항을 받고 있던 나스닥도 갭으로 저항권을 그냥 완전 뛰어넘으면서 상승. 다만 올라가다 조금 밀긴 했습니다만, 그죠? 그 부분 제롬 파울 의장 해고 소식 때문에 조금 뭐, 그죠? 시장의 충격도 좀 있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한다는 것에 더 시장은 반응을 한 것 같습니다. 자, JJ 반가. 자, 아침에 오시면 인사 한번 서로 나누면 좋겠죠. 닥터케이어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시장이 폭락하면서 풋옵션 대박이 났거든요. 그러면 양쪽의 옵션의 가격의 구조에 의하면 양쪽의 동일한 가격대의 동일한 가격이 아니라 행사가의 콜옵션 풋옵션의 양쪽 합을, 그거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좀 중요하게 시사하는 바가 있어서 그래요. 이렇게 콜 272.5 풋 272.5, 자, 이거 합하면 거의 7.4 정도 되죠. 7.5 정도 되네요. 그죠? 이게 자꾸 내려가야 된다고요. 양쪽 합. 그게 옵션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7.5잖아요. 7, 6.5, 6. 만기일로 가면서 자꾸 줄게 되어 있다고요. 상품이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왜? 프리미엄이 자꾸 줄어드니까. 그런데 그럼 다시 돌아가서
시장이 폭락했습니다. 그럼 뭐가 올랐을까요? 그렇습니다. 풋옵션이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 많이 올란 것을 조금 조지기가 좋습니까? 이거 계속 대박으로 밑에 더 빠지면 더 폭등할 텐데, 그럼 양쪽 합이 줄기가 더 힘들거든요. 왜? 주는 거는 100% 아닙니까? 100%. 나르는 거는 무한대예요. 500%도 아니 500%가 아니라 5000%도 나릅니다. 500배, 5000% 넘군요. 그죠? 쉽게 생각해요. 10배, 100배도 나를 수 있다고요. 근데 빠지는 거는 본인의 100% 자금 빠지고 나면 더 이상 빠질 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승 전환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분명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선물 옵션을 안다면 체크할 수 있습니다. 자, 세상만사님도 반갑고요. 자, 전일 말씀드리자면 야간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외국인이 시간 외에서 대량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2600억 매수세 들어왔고 기관도 그죠? 매수세 전일 쌍끌이 들어왔으니까 양호하다. 그러나 코스닥 별로일 거다. 코스피가 훨씬 좋을 거다 그랬고 코스닥은 여기 무너지는 순간 별로다 그랬습니다. 대박 무너졌어요. 자,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 3일째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 받아주고 있다? 개인이 받아주고 있습니다. 자, 전일 특징주로는 바이오주가 핵폭탄 두드려 맞고 있거든요. 오늘도 아마 코오롱 티슈진입니까? 오늘 아마 그 부분 발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래정지 연장될 것인지 등등등 그 여파 때문입니까? 어쨌든 바이오주 폭락하고 있다. 그죠? 바이오주 좋아 보이는 거 셀트리온하고 휴젤하고 유한양이 정도밖에 안 보인다 그랬습니다. 나중에 볼 텐데요. 그것만 강해요. 그것만. 자, 선물 바람직한 것이 외국인이 자꾸 매수세 들어온다. 뭐다? 하락 추세로 포지션 잡고 있던 것 만기일 이후로 상승 전환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고 해외 시장에서 그렇게 보여주고 있으니까 방향 이제 전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굿입니다. 굿. 자, 포트폴리오 체크 한번 해보죠. 전부 빨갛습니다. 옆에 먼저 봤어요. 잠깐만 마우스. 전부 빨개. 예야. 그죠? 흥분을 좀 가라앉혀야지. 아유, 흥분 좀 가라앉힙니다. 자, 코스피 지수 동시효과 1.22% 상승 출발 예상. 코스닥 확실히 약세지 않습니까? 0.34% 상승 출발입니다. 닥터케이 추천주들은 현재 빨갛습니다. 빨갛고요. 간단하게 포트폴리오 상황 한번 체크하죠. 전일 밤에 방송을 했는데 참석이 저조하더라고요. 방송 참석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댓글도 지금 오신 분들은 비교적 댓글 잘 남기시는데 방송 봤다 댓글 남기시고 공부했다는 거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과 아닌 분하고는 제가 분명히 차별 대우한다 그랬습니다. 닥터K의 좀 케어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필요성을 못 느낀다 하시면 상관없습니다. 편한 대로 하십시오. 자, 현대모비스 추가 상승 가능하다 그랬고 그죠? 완전 정배열 전환. 전일 기관 매수세 들어왔고 오늘 양호. 기아차 여기 상단 뚫으면 더 갑니다. 양호. 지금 기관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동차 강세 업종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조선주 삼성중공업 기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양호. 경농 남북경협인데 좀 전일 좀 주춤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을 강하게 압박할 수 없다고 닥터K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 중국 시진핑 주석이 20일 21일 날 이제 갑니다. 북한에 14년 만에 중국 주석이 북한 방문한 게 14년 만인데요. 자, 왜 가겠습니까? 미국을 압박하는 겁니다. 미국이 화웨이하고 자꾸 중국 기업들 압박해가면서 관세 자꾸 때린다니까 알았어. 그럼 나도 연대를 한번 해보지. 러시아에다가 5G 공급망 체결했고요. 그 다음에 북한 가는 겁니다. 북한. 야, 트럼프 너 원하는 대로 다 마음대로 입맛대로 가게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한번 해봐. 내가 북한을 옆에서 한번 쑤셔보지. 그죠? 비핵화나 이런 부분에서 트럼프 마음대로 하기는 놔두지 않겠다는 카드 이제 또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어저께 통화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름다운 통화를 나눴다 그럽니다. 뻑하면 아름답대. 그죠? 그래서
아, 북한을 강하게 압박하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동의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남북경 가야죠, 한번. 자, 28일, 29일, 일본 오사카에서 G20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중국이 참석하기로 확정되었다, 그럽니다, 어저께. 그러면 중국과는 악화일로 가지 않고요. 그 이후로 한국을 방문하는 걸로 예정이 돼 있는데, 자, 북한하고 우리, 자, 제3차 북미회담 아마 개최, 지금 고려 중이다. 이런 발언이 나온다든지 하면, 이게 밑으로 꼬꾸라지기보다는 위로 올라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홀딩. 기원의 위인 전일 매수세 쌍끌이 들어왔네요, 일단. 아름다운 새끼들. 제이야, 진님 반갑습니다. 자, 인탑스. 자, 휴대폰 부품주는 강해 보여요. 자, 5G도, 야, 주춤, 조정받는 건이기 때문에 지금, 실컷 먹었기 때문에 접근하기 힘든데, 5G는 여기 딱 지지권입니다. 4, 그랬습니다. 지금 상승 예상되고 있네요. 전일 기관 매수세 들어왔어요. SK텔레콤 하락 추세 다 전환했기 때문에, 돌려냈기 때문에 4, 사자마자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전일도 기관 많이 들어왔고요. 오늘 외국인 벌써 잡히고 있네요. LG전자, 이거, 전기전자 쪽으로는 LG전자가 가장 강해 보이거든요. 샀습니다. 그죠? 샀어요. 자, 올라갑니다. 그죠? 여기서 사고, 여기 사서 6% 먹어내고요. 다시 들어갔습니다. 사고 팔고, 사고 팔고, 먹고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그죠? 일단, 추가 상승 예상. 하이닉스 4.89! 야, 헌기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어? 야, 좋겠다, 야. 응? 근데 자꾸 그런 습관 들이면 안 된다, 잉? 자꾸 그런 습관 들이면 안 된다고, 응? 아휴. 자, LG생활건강 청산했습니다. 위에서 좀 시원찮기 때문에. 호텔신라도 위에 60일권에서 적당히 청산했습니다. 청산했기 때문에 밑으로 내립니다. 자, 그리고 셀트리온, 야, 초강세예요. 지금 외국인이 한 16일째 매수하고 있다. 그런 뉴스도 들었고요. 기관에 싹쓸이 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아마 공매도 물량 쉬어 커버링 들어오는 물량도 상당히 있다. 그리고 다른 제약 바이오는 좀 시원찮은데 셀트리온이 기관 외국인 수급이 몰리면서 상승 전환 초입에 있습니다. 그래서 닥터캔 20만 4,500원 정도에 청산했거든요. 자, 다시 올라타긴 합니다만 조정을 좀 받아야 된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일권역 정도인 한 20만 성 정도 조정 받으면 그죠? 그때 매수 타이밍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18만 3천원에서 20만 4천원, 20만 4천5백원 정도니까 12% 먹었으면 됐죠. 그죠? 늘려주면 다시 들어갑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뭐 양호하다. 지금 현재 가게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 1.21% 상승 출발 예상, 코스닥 0.50% 상승 출발 예상. 자, 그리고 지금 해외 유수 신용평가 업체인 피치에서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5%에서 2.0%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회복이 더딜 것이다. 자, D램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도 4사분기까지에도 좀 힘들어 보이고 내년까지 넘어가지 않겠느냐. 업황 회복되려면 그런 전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에는 4사분기 정도에 돌아서지 않을까. 이런 전망을 하면서 우리나라 수출의 주력인 반도체 시장이 좀안 좋은 것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자, 전일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폭등하고 지금 현재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강하게 반등하는 이유는요, 중국과 미국이 좀 개선이 되면요, 관계가 개선되면 반도체가 많이 필요해집니다. 그죠? 미국, 중국 사이에 화해 모드가 되면 반도체가 수요가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그러한 부분들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일단 골고루 빨간불 들어오고 있고, 자 셀틱은 헬스케어도 가지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시죠. 21일 강하게 돌파해야 됩니다. 강하게 돌파하고 6만원권 얼마나 잘 돌파하는지 여부 체크해 보셔라. 그런데 셀트리온과는 다르게 외국인 매도세 집중되고 있습니다. 블럭딜 한번 나가 한번 크게 맞고 쉽사리 전환 못하고 있습니다. 하려면 셀트리온을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더 좋아 보이죠, 그죠? 와 싸네. 싼 거 좋은 거 아니에요. 안 가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죠? 안 가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셀트리온이 훨씬 좋아요. 셀트리온 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별로예요. 수급도 별로고. 셀트리온에 집중하셔라. 나머지는 추세 다 별로니까 휴젤 정도 눌려주면 관심 있고, 유한양행은 모양 괜찮은데 좀 지지부진해서 크게 관심 없습니다. 그러면 바이오는 압축에서 셀트리온과 휴젤 정도만 관심 가져보겠다. 저는 그렇게 전략 제시하겠습니다. 닥터케이는 자동차 그리고 조선주 좀 터나는 것 같고, 이제 통신주도 살짝 돌아서는 것 같고, 5G 휴대폰 부품 강세 업종인데 너무 많이 올라서 지금 현재 들어가기에는 부담스럽다. 조정을 좀 기다려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남북경협 오늘 빨간불 들어오고 있습니다. 남북경협 오늘 빨간불 들어오고 있고, 반도체 비명 시스템 메모리 쪽 지금 빨간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죠? 반도체 지수가 올랐으니까 당연한 이야기겠습니다만 옆에 다 보고 있거든요 지금. 자 시장 시작했습니다. 경농 쉽게 안 던진 뉴스 있어요. 어저께 추가 매수였습니다. 올라갑니다. 시리님 단가가 그죠? 17,630원이네요. 거의 보합까지 왔습니다. 자 시리님이 아마 오늘 병원 검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잘 받아야 될 텐데, 그죠? 자 현대모비스 강하게 가다가 좀 밀리고 보합이고요. 자 기아차 약간 약세, 현대 삼성중공업 상승 출발, LG전자 갔다가 좀 밀리고, SK텔레콤 양호, 경롱도 양호, 인탑스 양호. 자 인탑스는 휴대폰 케이스라든지 가전제품 케이스 만드는 회사입니다. 셀트리온 양호. 저 위로 떴어요. 자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 1% 가까이 지금 상승 출발, 갭 상승으로 강하게 상승 출발, 베리 굿. 자 그렇다면 갭 상승까지는 좋은데 여기서 그냥 대박 밀리면 안 돼요. 안 좋아요. 많이 안 밀리고 적당하니 마무리 돼야 좋다. 이제 여기를 대박으로 뛰어넘었기 때문에, 그죠? 대박으로 뛰어넘었기 때문에 자 요런 부위 2100 반드시 지지해야 되고, 2125는 저항일 거라 그랬습니다. 2120 근처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여기 강한 저항입니다. 자 코스닥도 여기 저항권에 지금 봉착했어요.
자, 외국인이 초장부터 좀 세게 들어오네요. 354억 들어옵니다. 자, 어저께 유료 회원분 한분또 들어오셨는데, 여러분들 혼자 하시기 힘드시고 지금 시장이 돌아서는 입장이기 때문에 반드시 주위에 검증된 전문가 한 명은 같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시고 검증을 해 보시고 여러분들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회비 아깝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양호. 혼자 사는 것보다는 훨씬 좋을 겁니다. 자, 코스피는 프로그램 매수세 동반. 코스닥은 그만. 자, 비교적 강하게 갔던 자동차만 살짝 약보합 정도로 눌려놓고 나머지 섹터 거의 다 상승 중이고 특히 전기전자 쪽으로 강하게 강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으로 초강세. 제약바이오도 강세. 남북 경협도 강세. 자, 거의 다 강세. 골고루 강세입니다. 골고루 강세. 그러나 닥터케이는 지금 자동차 주력인데 자동차 약간 주춤하고 있어요. 그러나 괜찮은 업종이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반드시 가게 돼 있어요. 자, 대박님 어서 오시고.
지금 시장에 비해서 좀 시원찮아요, 그죠? 그 말씀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많이 상승 집중돼서 올라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른 종목들 그만해요. 근데 지수는 대박 날랐거든요. 그 말은 시총 상위 1, 2위 종목으로 집중됐다. 삼성전자가 2.14% 상승, 하이닉스가 3.6% 상승 중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다. 1번 눌러. 예이야. 추석 체크 좀 합니다. 자, 요렇게 시총 상위 여기만 집중적으로 많이 올라가고 있다. 나머진 좀 그만해요. 코스닥은 비교적 골고루 올라가고 있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시장은 대박 올라간 것 같아도 그런 상황이에요. 자, 시장은 폭등한 듯 해도, 그만하다. 그러나, 골고루 모든 섹터가 상승하고 있다. 자, 기아차, 현대모비스 재빠르게 반등 시도 나오고 있어요. 매수하라고 날려드렸습니다. 기아차, 그죠? 자, 바로 그냥 출렁하다가 바로 리바운드 나옵니다. 시장 고점 돌파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힘내고 있어요. 600억 사고 있습니다. 10분밖에 안 지났는데 600억 사고 있어요. 그냥 가만 포트폴리오 적당한 종목들 들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상황이다. 그죠? 왜? 강하게 상승하려고 외국인이 틀고 있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파다닥거릴 필요는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 호텔 신라 들어간다. 좀 아쉽네, 그거는. 여기 뚫어버리네, 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눌려주면 다시 들어가면 돼요. 호텔 신라 강하네. LG생활건강도 저항권에서 약간 있고 어제 주춤주춤해서 쫄라당 팔아먹었더니 위로 올라가네요. 아유 참. 그러나 이런 거 팔아먹고 추가 매수했지 않습니까? 그럼 돼요. 자, 현대모비스 파이어. 자, 상승 시동 걸고 있어요. 기아차 못 따라갈 이유가 없어요. 시총 상위에요 다. 그럼 시장이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왜? 프로그램 매수세 375억 들어오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매수 동반하면서 같이 바스켓 안에 들어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같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자, 기관 외국인 쌍끌이 들어오고 있으면서 자 고점 갱신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자, 2125 강력한 저항권에 봉착했는데요. 여기를 얼마나 강하게 안 밀리고 가는지가 중요합니다. 자, 오신 분들
방송 내용 괜찮다 하시면 좋아요 좀 눌러 주십시오. 여러분들 손가락 한 번만 갖다 가시면 됩니다. 그죠? 실시간 채팅 보고 있어서 어떻게 하는지 모른다 하시면 실시간 채팅 옆에 꼽혀 누르시고 좋아요 한번 누르고 중간에 있는 실시간 채팅 복귀 딱 누르시면 됩니다. 실시! 자, 환율 체크 한번 하죠. 환율 양호. 여기 밑에 있습니다. 환율 양호. 자, 그리고 해외 선물 시장 추가 상승 약하게나마 추가 상승 양호. 하이닉스 정리했다고? 푹 날라가 여기 섰네. 자, 포트폴리오 수급 상황 체크해 볼게요. 자, 현대모비스 외국계 들어오고 있고요. 아니군요. 외국계 약간 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아차 외국계 매수 잡히고 있고요. 삼성중공업 외국계 계속 들어옵니다. 경농 외국계 잡히고 있고요. 인탑스 외국계 잡히고 있습니다. SK텔레콤 외국계 잡히고 있습니다. 약간 주춤하고 있는데 보면 되고요. LG전자 좀 주춤하고 있어요. 비교적 고점 부위니까 좀 빠르게 쫓아간 개념이 있긴 있거든요. 자, 그러나 시장 상황 괜찮기 때문에 뭐 쫓아가면서 던질 필요는 없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20일 깨지 않으면 버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외국계 매수세 잡히고 있습니다. 자, 시장이 그죠? 제법 상승하는데 여러분들도 느끼시고 계신 것 같은데 골고루 사이좋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좋아 보이는 체감은 아닌 것 같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많이 몰려있다 그죠? 자, 그러면 적당히 홀딩하면 되겠습니다. 적당히 홀딩하고 돌아가면서 상승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홀딩하시면 되겠다.
아까 날려드렸던가? 자, 좀 지켜봅니다. 자, 현재 전기전자에서는 그동안 좀 강하게 갔던 LG전자가 조금 주춤하고 있고요. 나머지 삼성전자, 하이닉스 강하게 상승, SDI도 상승. 이제 선수가 다 됐어요. 와. 재매수했답니다. 어저께 종가권에.
자, 사무랑님도 반갑습니다. 자, 포트폴리오 LG전자 정도 빼고 양호. 그죠? 자동차는 약간 주춤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 대비해서 여러분들 체감이 썩 좋진 않을 겁니다. 골고루 올라가고 있어요. 골고루. 한쪽 섹터가 확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골고루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1등, 2등, 그 다음에 셀트리온 요새 한 5등입니까? 시총 상위 종목 쪽으로 강하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자, 체감은 그쪽에 가지고 있지 않다면 크게 좋아보지는 않을 겁니다. 자, 여기 보이시죠? 여기 상단에 집중적으로 많이 오르고 있고, 나머지 그만 빠지진 않고 있어. 그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총 상위 한 10위까지 정도 강한 상승세, 나머지 그만. 그러나, 가지고 계신 종목들이, 업종 대표주 권역이라면 던질 필요 없습니다. 그죠? 골고루 다 올라가기 때문에 그냥 홀딩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시황은 홀딩입니다. 홀딩 전략 드리겠습니다. 자, 경롱 어저께 추가 매수 쌓인 이후에 양호. 남북 경협 나쁘지 않다 그랬어요. 자, LG전자 좀 냅둡니다. 냅둬요, 그냥. 비교적 고점 부위거든요. 여기 정도 오면 20일 지지하는 모습 보이면 한 번 더 추가 매수 해서 적당히 뭐 나오면 되겠습니다. 시장이 간다면 LG전자도 크게 처질 이유는 없어요. 자, 셀트리온도 양호. 21만원 돌파했으니까 21만원권 잘 지지한지 여부 체크하시고, 밑으로 밀린다면 20만 7천원 6천원 여기 정도만 지지한다면 별 문제 없다.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홀딩. 신규 매수는 자제. 신규 매수는 더 자제. 밑으로 쳐질 때까지 더 자제해야 되고요. LG는 저 혼자 왜 저러 빠져? 자, 외국계 매수세도 들어오고 있고, 크게, 그죠? 자, 워낙 올라가는 걸 많이 보다 보니까 1.3% 빠지는데 왜 이렇게 많이 빠져? 이 소리가 나옵니다. 그죠? 홀딩입니다. 그냥 홀딩합니다. 자, 빠르게, 포트폴리오. 수급상 체크할게요. 자동차 약간 주춤하고 있어요. 그죠? 외국계 모비스 약간 매도 나오고 있고요. 이거 뭡니까? 모비스는 여기 22만 5천원 7천원 여기를 강하게 돌파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 인근에서 자꾸 조금 주춤하고 있는데요. 여기를 한번 강하게 돌파한다면 추가 상승이 나올 겁니다. 기아차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고점 부위에서 자꾸 지금 좀 주춤하고 있거든요. 수급은 나쁘지 않아요. 여기를 돌파하는지 여부 체크 좀 하셔야 돼요. 던질 이유는 없습니다. 전혀. 그냥 숭구르기 하고 있는 거예요. 힘을 응축하고 있습니다. 이게 위로 딱 힘을 충분히 응축하고 매집할 만큼 매집하고 난 다음에 위로 띄우면 세게 가는 겁니다. 삼성중공 양호. 그죠? 조선주 양호입니다. 자, 누구보다 뒤지지 않게 업종 순환한 것 잘 잡아내고 있어요. 뉴스 보면 제가 좀 헛웃음 나옵니다. 제가 매수하고 나면 시장에서 제법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 딱 사고 나니까 그 다음 바로 떴거든요. 조선주 이야기 막 나오고요. 그죠? 그 다음에 통신주도 오늘 좀 주춤합니다만 여기서 매수하고 나니까 통신주 이야기 갑자기 나와요. 뭐다? 맥점을 잘 잡아가지고 그쪽으로 시장이 관심을 보이니까 한 발짝 빠르게 그렇게 접근해서 그런 겁니다. 자, 그러나 만족스럽지 못해요. 조금 강하게 갖추면 좋은데 아직까지는 좀 그래요. 삼성중공업도 외국계 매수세 많이 들어오고 있고, 경롱 외국계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 여전히 자, 인탑스 외국계 들어오고 있고, 뭐 20일 지지하는 상황이니까 별 무리 없고, SK텔레콤 한 3-4일 여기부터 하면 한 5일 이상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약간 주춤하고 있는데 26만 여기 깨지 않으면 양호하다. 일단 그렇게 생각해요. 외국계 매수세 잡히고 있고요. LG전자
외국계 매수세 잡히고 있는데 비교적 이것도 많이 올랐거든요. 좀 주춤합니다. 셀트리온 강하게 갑니다. 야, 일단 목표치 여기 21만 2천원권 저항이거든요. 여기 저항권인데 지금 비교적 탄탄하게 받쳐놨으니까 22만원권까지 한번 노려봅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약간 눌려줄 때 기다릴 거예요. 눌려주고 이평선들 다 이제 상승 전환 하는 초입에 오면 샷 할 겁니다. 지금은 가지고 계신 분은 홀딩 22만원 목표치 가지고 가시면 되겠다. 자, 수급 좋아요. 양호. 자, 호텔 신라 우리 팀 K 인원이 여기서 9만 8천 다시 샀다 그래요. 야, 용감하십니다. 그죠? 올라갑니다. 지금 먹고 팔고 지금 세 번째거든요. 야, very good. 실력이 점차 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저항인데 뛰어넘었다? 갭으로? 양호. 그죠? 그에 비하면 LG 생활건강은 위에서 약간 주춤거리고 있다. 자, 동이 이제 좀 조정받고 하면 다 관심권에 있는 종목들이에요. 자, 외국인 매수세 확대. 외국인 30분 지났는데 830억 사고 있습니다. 이 추세들 간다면 3천억 4천억을 매수도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들어온다면 very good. 전일 2600억 시간 외 단일 호가에 매매하는 데서도 2200억 들어왔습니다. 동시호가 즈음에 기관 외국인 손 바뀌면서 400억 규모로 매수세 들어왔던 거, 자, 단일가 그래서 2200억 샀다. 뭔가 포지션 상방으로 틀지 않은 이상 그렇게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리고 선물을 계속 쭉 사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는 여기 권역에 사왔던 선물 여기 위에서 잠깐 차익 실현하는 건지 조금 추가 상승은 틀어막고 있는 상황인데, 외국인 지금 단기 포지션을 봤을 때는 이 부분 부럽습니다. 부러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컨트롤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다. 그렇게 판단 듭니다. 자, 외국인 콜 옵션도 사고 있습니다. 그것이 매도 때렸든 환매수든 신규 매수든 어쨌든 매수 들어오고 있어요. 시장이 나쁘지 않으면 이거 주구장창 추구해야 될 이유 없죠? 혼자 죽어야 될 이유 없어요. 그죠? 한번 밑으로 한번 패대기 쳐가지고 틀어내려는 전략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강하게 반등 나옵니다. 20일권 살아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 한다면
별 문제 없어요. 그 물타기 아니에요. 추세, 상승 추세 중에 지지권에서 사는 거는 물타기 아니다. 추가 매수다. 분할 매수다. 무슨 말 하는지 아실 겁니다. 경롱 4% 간다. 예요. 남북 경협 끝났으니까 다 던져라 그랬습니까? No. 닥터K가 감이 좀 있는 사람인데 경로 한번 그죠? 강하게 갈 가능성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느낌이 오고 있어요. 그냥 감으로 끝난다면 안 되겠죠. 뭐다? 기관이 막 들어오고 있어. 막 들어오고 있어. 그죠? 모양이 우상향이에요. 우상향. 초입입니다. 딱 응축하고 있습니다. 예전 상황 어떻게 했다? 이 상황하고 비슷하다고요. 더 지저분하지만, 힘을 충분히 응축 딱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빵! 터지니까 위로 가는 거 아닙니까? 꼭 저렇게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만, 흐름이 그렇습니다. 여기서 충분히 지금 두 달 이상, 여기까지 친다면, 한, 둘, 셋, 넉 달 가까이 우상향으로 점점 위로 상승 차분하게 하면서 힘을 충분히 응축하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 하나 나온다면 위로 뽕! 가지 말하는 법 없어요. 오늘도 외국인 매수세 잡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 경협 오늘 강해요. 강합니다. 여기 있잖아. 그죠? 다 보고 있어요. 화장품도 강하고. 평소에 접근하던 것 양호합니다. 양호해. 자, 자동차 오늘 조금 주춤해. 그죠? 그러나 뭐 3% 빠졌어요? 4% 빠졌어요? 0.23% 빠졌습니다. 이거 숨고르기. 왜 다 올라간다면 어떻게 된다? 지수가 1% 상승해야 돼. 2%, 3% 상승해야 된다고요. 지금 현재 IT 전기전자, 특히 삼성전자, 하이닉스 낙폭 과대했기 때문에 이쪽으로 외국인 매수에 아마 집중되는 것 같은데, 그죠? 여기 적당히 오르고 난 다음에는 다음 다른 타자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어요. 외국인 오늘 강하게 들어옵니다. 강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충분히 돌아가면서 순환매 들어올 가능성 충분하다. 자, 삼성전자 갭 상승해서 위로 붕 뛰었습니다. 이제 눌려주면 관심 가질 필요 있어요. 44,400원. 삼성전자 어디 갔냐? 삼성전자 이제 관심권 넣습니다. 그죠? 이렇게 달라져요. 여기서 관심권 가지고 있다가 밑으로 쳐졌기 때문에 관심권에서 제외했다가 갭 상승으로 저항을 뛰어넘었기 때문에 양호. 밑으로 눌려주면 이제 관심 가집니다. 이제 삼성전자 사 소리 나옵니다. 좀 있으면. 삼성전자 오늘 외국인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아직 관심 없어요. 하락 추세. 그죠? 우리 헝기 선수가 과감하게 잘 던졌네. 일단은 여기서 주춤. 그지? 하이닉스도 외국계 대량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 SDI 관심 있습니다. SDI. 2차전지 에너지 저장장치 ESS 화재 요인이 제품 자체 결함 아니다 라는 소식과 함께 대박 뜨고 있습니다. 다른 거 2차전지 시원찮아요. 삼성 SDI 관심 가질라 합니다. 기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외국인 관심 있어요. 흥기 뭐 지 이야기만 하면 깜짝깜짝 놀래. 응? 자, 오늘 외국계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요. 이제 관심권에 IT는 삼성전자 하나 더 추가한다. 자, 일요일 방송에서 그렇게 말씀드렸을 겁니다. LG전자 외국계 매수세 들어와요. 그죠? 쭉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쫄 필요 없습니다. 자, IT 전기전자가 시장 하락하면서 같이 좀 빠졌는데 돌아서려는 조짐 조금 보이고 있다. 이것이 돌아서면서 시장 견인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시총 상위 종목 아닙니까? 그죠? 시장 상승하는데 IT 전기전자가 축 처져가지고는 시장 상승 절대 할 수 없다. 그렇게 딱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연기금이 지금 시장에서 많이 들어오면서, 그죠? 여기 보이시죠? 시장 반등 견인하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뭐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고, 그 대신에 바톤을 이어받아서 투신이 좀 들어오고 있어요. 금융투자, 그죠? 자, 기관 외국인 쌍끌이 연속으로 코스피 들어오고 있다. 그에 비하면 코스닥 수급이 아직까지 시원찮아요. 코스닥은 외국인 매도 때리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는 장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깨지면 안 되는 2125 권역에서 여기 지지권이었는데 깨졌죠. 강하게 2125 권역에서 조금 주춤하고 있다. 갭 상승했는데. 그죠? 밑으로 추가로 강하게 안 밀리는 모습 보여줘야 됩니다. 그죠? 오늘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외국인 기관이 쌍끌이 매수세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밑으로 훅 빠지기에는 좀 그래요. 왜? 훅 빠지면 어떻게 된다? 지금 실컷 사 들어오고 있는 거 이거 손실 나거든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시장이 지금 해외 시장이 위로 막 쏘고 있는데 우리나라 상대적으로 너무 저평가 돼 있습니다. 물론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경제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 등 우리나라 경기가 지금 안 좋은 거는 주지하고 있습니다. 그죠? 1사분기 GDP 성장률 빠꾸했습니다. 마이너스 0.4% 역성장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반도체 우리 수출 상당한 부분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 경기가 너무 안 좋다. 그런 분석을 시장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더 재방송하자면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이 완화되면 반도체 수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전일 4.6% 강하게 상승하면서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같이 동반 상승하는 시장 흐름이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지수가 1%대 코스피 상승 중이고 코스닥 0.77% 상승 중인데 시총 상위 쪽으로 집중적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종목들 그냥 골고루 어느 정도 올라가는 상황이라서 시장 대비해서는 크게 지금 체감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을 거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현재 미국 선물 시장 한번 잠깐 체크할게요. 다우존스 0.09% 상승, 나스닥 0.19% 상승으로 추가 상승 예고하고 있습니다. 오일도 전일 강하게 올랐고요. 자, 나중에 10시 반에 개장하는 중국 시장 어떻게 반응하는지 체크하시고요. 위로 중국도 같이 위로 상승한다면 베리 굿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요. 외국인 매수세 계속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코스피에 현재 기관 외국인 동시 쌍끌이 매수세 들어오고 있는데 계속 유지된다면 베리 굿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좋아요 안 눌렀다면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좀 눌러주십시오. 닥터K 방송 괜찮다 생각하시면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 유튜브에서 닥터K라고 검색하시면 나오니까요. 같이 보자라고 좀 날려주시고 한번 날렸다고 안 날리지 마시고요. 안본 패친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또 날려주십시오. 광고 스킵하지 마시고 좀 봐주십시오. 하루에 2,000원밖에 못 벌어요. 추천 방송, 주식 생초보 탈출 팁, 핵심 팁 올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야간 크루드 오일 7승 무패 진행 중이다. 그 방송 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선물이라서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디서 매수 매도 포인트를 잡는지 잘 보신다면 반드시 도움된다 생각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장 마치고 찾아뵙죠. 내니 눈딱 I'm Dr. K.O. I'm Dr. K.O.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